안녕하세요. 저는 배방중학교 3학년 정다혜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말하기 대회 비밀이라는 주제를 받고 나에게도 비밀이 있나? 있었나?부터 생각해 보았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 학교에서 생긴 속상한 일들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 역사 시험을 망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 또 초등학교 때 나보다 멋져 보이는 친구를 닮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혼자 간직한 것 정도가 저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생각을 확장해서 비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넓은 범위의 비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서없이 떠올려 본 많은 생각들 중에서 저는 오늘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비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너의 비밀은 뭐니?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떠한 생각이나 이야기거리가 먼저 떠오르실까요?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몸무게, 아무에게도 말 못한 나의 결점, 아니면 그간 해왔던 실수들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공부 비법이나 성공 비결 같은 것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밀이란 어떤 정보를 자기 자신만 간직하거나 일정한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밀은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유지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들끼리만 서로 공유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더욱 돈독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비밀은 개인에서부터 큰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 범위에 관계없이 모두 지켜질 때에만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알려져 버린 비밀은 비밀로서의 가치가 사라져 버리니까요. 대부분의 비밀이 지켜진다는 건 그 당시에 밝히기엔 부끄럽거나 가슴 아프거나 또는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하거나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역사 시험을 잘 보지 못해 저희 시험 점수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결국 저희 친언니에 의해 공개되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속상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렇게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의 비밀이 알려져서 곤란에 처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의 비밀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말했다가 오해가 생기거나 멀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밀이 왜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꼭 지켜져야 하는 비밀은 그만큼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어야겠지요. 불필요한 비밀은 만들지 말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서 만든 비밀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키지 못하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다혜 학생의 담백한 말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위원분들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콩나물국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국도 못 얻어먹을 것 같아서 그처럼 이렇게 간직하고 싶은 정말 나는 이거는 어른이 될 때까지 꼭 말하지 않고 난 혼자만 간직하겠다 싶은 뭐 그런 것들이 몇 가지 가지고 있나요? 저는 지키고 싶은 비밀보다는 현재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밝히고 싶은 비밀이 많이 있는데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끼리 어떤 친구를 대상으로 좀 그 친구의 결점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 이야기하는 일명 뒷담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문화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비밀을 유지하지 않고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더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돈독한 친구 관계를 형성시키는 그런 일을 지금 하는 중이어서 저는 감추고 싶은 비밀보다는 밝히고 싶은 비밀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직접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또 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편인가요? 제가 앞서 발표에서도 말했듯이 정말 사생활적인 비밀이라든지 좀 개인적인 가슴 아픈 비밀들은 쉽게 말할 수 없겠지만 친구들끼리 더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비밀들은 쉽게 주고받으면서 공유하는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지금 변호사를 하기 전에 검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제목과 이제 반대되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비밀을 자꾸 묻고 비밀을 나한테 털어놓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제 하는 일에 큰 일이었는데, 예를 들자면 범인의 친구한테 이 친구가 이 범인인 게 맞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당연히 친구니까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겠어요? 당연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범인의 친구한테 저는 피해자를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대의를 생각해봐라. 이게 그리고 진정 친구를 원하는 것이겠느냐. 뭐 이런 방법으로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한편으로는 끝까지 터놓지 않는 경우에도 제가 돌아가면서 사실을 밝히는데 좀 지장이 있었으니까 피해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이해도 될 것 같았어요.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제가 직업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도 비밀을 털어놔야 되는 거, 같이 공유한 비밀을 누군가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었고요.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저도 지금 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제목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비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켜야 할 가치가 있지 않은 비밀도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비밀과 지켜야 할 가치가 없는 비밀은 어떤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약간 좀 준비하지 않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서 마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지켜야 할 가치가 없는 비밀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또 사생활에 대한 문제나 뭐 친구들 간의 사소한 비밀이라든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밀들은 지켜야 할 가치가 좀 덜하고 좀 공유하는 방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 그 사실을 감춘다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밀들은 감추기보다는 밝히고 더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는 그 이 비밀 털어놓고 간 그 범인의 친구한테 항상 나중에 그 친구랑 다시 얘기를 해봐라. 당신이 이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진정 그 사람 위한 길이었다고 이해를 못하더라도 얘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이제 비밀을 그렇게 지키고 지키지 못하고 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대의,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지켜주길 바랬던 친구에게 이해를 구하고 같이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 합의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에 대한 답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요 대학생. 네, 이상으로 아산배방중학교의 정다혁 하나만 할게요. 예. 네, 이어서 그럼 질문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그 지켜줘야 되는 비밀인데 지켜주지 못하고 털어놓는 어떤 경우를 본 적이 있는지, 실명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지는 말고요.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웠던? 또 친구들끼리 더 특히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 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소한 비밀이나 자신의 숨겨두었던 비밀들을 털어놓곤 하는데 주로 어떤 것들 얘기해요? 요새 중학생들은 어떤 비밀들이 있어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많이 얘기하는 편인 것 같고, 또 정말 잘 통하는 친구다 하면 개인의 정말 남들에게 말 못하는 남자에게 말 못하는? 남들에게
죄송해요. 그럼 디네들도 서로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남들에게 말 못하는 걸 친한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그걸 다른 친구한테 소곤소곤 얘기하는 이런 거 목격한 적도 있어요? 목격했기보다는 저한테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 제가 비밀을 감춰주었던 경험이지만 유출되어서 좀 곤란한 경험이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비밀이 유출됨으로써 아까 말했던 그 뒷담화 이야기가 거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긍정적인 영향으로 바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대방중학교의 정다희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